개원 전부터 홍보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런데 예비 창업자 혹은 사교육계에 계신 강사님들이 대부분 홍보다 이러면은 겁을 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만나본 원장님들이 열의 여덟아홉은 사업가라기보다는 아직 교육 마인드가 크세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아이들에게 뭔가 좀 더 해주고 싶고 이걸 뭐 보충비까지 받아야 되나 그러고 뭐 특강도 재능 기부 형식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멀리 하시는 건 생존의 문제와 좀 직결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브랜딩을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학원 사업이라는 게 고객이 둘이 있어요. 다른 사업과 틀리죠. 돈을 내는 학부모라는 고객이 있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고객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걸려 있잖아요. 내 아이가 걸려 있는 문제는 조금 우리 다르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수강료가 저렴하다고 혹은 우리 집 앞에 있다고 가지 않아요. 요즘 학부모님들은 점점 따지는 게 많아지시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숫자가 워낙에 적으니까요. 학부모님들 자체가 예전과는 다르게 이미 사교육을 충분히 경험하신 세대란 말이죠. 깐깐해지셨어요. 눈높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에게 나를 먼저 소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개원전 홍보의 첫 번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기록을 계속해서 남길 수 있는 온라인 홍보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홍보는 일회성에 가까워요. 전단지는 버리면 끝이거든요. 현수막은 철거하면 끝이잖아요. 배너도 낡으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쌓이지가 않아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만드시고요. 거기에 하나하나 누가 기록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때 기록을 하셔야 될 게 원장의 마인드, 나의 교육관,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고 어떤 교재를 살피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나와 맞는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고 아 나를 소개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개원전 홍보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개원 전에는 나를 알리는 데 집중을 했다면 개원 후에 중요한 건 이제 아이들이 생겼잖아요. 학부모님들에게 이미지화 시켜주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가 저 학원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수업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케어를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상상이 가능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홍보라고 하면 100점 맞은 친구들, 성적 되게 많이 오른 친구들, 영어 되게 못했는데 영어 되게 잘하게 한 친구들 이런 결과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 수업 중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요. 아이들 숙제 검사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저 지금 세미나 와서 공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기 가면 미래가 어떻겠구나 이게 짐작이 되게 해주시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반드시 여기에서 또 필요하신 게 아이들에 대한 기록들을 사진으로 남겨주시는 작업도 필요한데 반드시 아이들 사진이 들어간다 그러면 모자이크 처리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생각보다 문제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시안적인 홍보를 위해서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셨다가 낭패보시는 경우 많아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할 주제나 이런 것들 잡기가 나는 너무 어려워요. 블로그를 해본 적도 없고요.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막해요. 이러신 선생님들 위해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작은 학원 운영 백서 책 보시면서요. 아, 홍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시기에는 이런 포스팅 주제가 학부모님들의 시선을 빼앗기 좋구나. 힌트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드업스쿨 대표 정경은이었고요. 앞으로 여러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작은 학원 운영백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와! 이거 좋아요.